체지방률은 줄이면서 근육량은 오히려 최고치를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우리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성장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안녕하세요, 드래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고반복을 하는 대사 스트레스기를 하지 않고 스트렝스와 근비의 루틴을 계속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더 유리한지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근육 성장의 3요소인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근육 손상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계적 스트레스 증가, 즉 무게에 의한 점진적 과부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평소에 6에서 12회 반복스 트레이닝을 주로 한다면 보통 펌핑, 자극이라 불리는 대사 스트레스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트레이닝 방법도 꼭 필요합니다. 저의 인바디를 보면 대사 스트레스기로 다이어트를 진행하여 체지방률은 줄이면서 근육량은 오히려 최고치를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고반복 자극 위주의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 근형질의 발달과 부종에 의한 근육 성장 여력이 남아있어 대사 스트레스기를 통해 단기간에 근육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보통 4에서 6주 내외에서 끝나기 때문에 대사 스트레스기는 최대 8주 이내로 끝내고 다시 스트렝스기나 근비대기로 돌아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에 유리합니다. 트리거의 18주 주기화 루틴, 1, 2주차 스트렝스 루틴에 이은 3주차, 4주차 대사 스트레스기 루틴은 이렇게 되고 루틴 진행 방법과 각 운동별 부분 반복 방법을 설명해보면 타이머를 120초 3세트로 맞추고 120초에서 20개를 하고 남은 시간 약 60초가 세트간 휴식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30초에서 60초 내외의 짧은 휴식 시간이 대사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시티드 숄더 프레스는 턱 아래에서 머리 위 구간이 저항이 가장 많이 걸리므로 올릴 때 1초, 내릴 때는 삼각근에 집중하여 하나, 둘 리듬으로 진행하면서 20회가 끝날 때까지 목표 근육의 긴장을 계속 유지시켜 대사 스트레스를 최대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1세트가 끝나면 루틴표 아래 규칙에 따라 다음 세트 무게 조절. 그리고 3세트 중 20개 성공한 가장 무거운 무게를 기록하고 다음 운동 때 그 무게로 첫 세트를 시작! 규칙에 따라 몇 세트 무게 조절! 이렇게 20RM 무게를 늘려나가 대사 스트레스를 높여주면 그에 비례 근육은 성장합니다. 45도 케이블 로우는 삼각근이 타겟이기 때문에 삼각근 최대 수축 지점에서 팔꿈치가 몸 앞으로 살짝 나오는 구간에서 부분 반복해주면 됩니다. 45도 케이블 로우의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덤벨 플로어 프레스는 위팔뷰와 몸통이 45도에서 65도를 유지하며 진행. 삼두근이 바닥을 살짝 터치하고 팔꿈치가 약 70에서 80% 정도 펴지는 구간에서 부분 반복을 진행해 주세요. 시티드 로우는 날개뼈의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날개뼈의 경우 워낙 가동 범위가 작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날개뼈를 움직이면서 20회가 끝날 때까지 팔과 등 근육의 긴장은 유지해 주세요. 고블리 스쿼트는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깊게 앉고 반만 일어나는 가장 힘든 범위에서 부분 반복 진행. 복근의 경우도 가동 범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복근의 긴장을 유지한 채 최대 이완, 최대 수축으로 진행. 컬을 하고 완전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100에서 110도 정도 유지해 양팔 다 20개가 끝날 때까지 이두근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많은 헬스인들이 무게, 자극으로 논쟁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한 가지만 고르라면 6에서 12회 반복수 범위에서 무게에 의한 점진적 과부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우리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성장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스트렝스, 근비대, 대사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주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즌 7 주기화 루틴 믿고 함께 해보세요. 분명 결과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 나